지구의 온실가스를 계속해서 배출을 한다면 금세기 말에는 5도씨에 올라가게 됩니다. 50% of global CO2 emissions come from buildings. 더 많은 콘크리트 덩어리들을 보면서 10년 후, 50년 후 그 건축물들이 폐기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Get it across the Mediterranean. Both of those work together. 전 세계 평균 온도가 0.75도씨가 올랐습니다. 우리나라는 1.5도씨가 올랐습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2.4도씨가 올랐습니다. 지구 평균 온도 5도씨만 변해도 멸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가장 좋은 감축 기술 중에 하나가 산림입니다. Hier eine Antwort auf die Klimalösungen und die CO2-Speicherung im Werkstoff. 300.000 Tonnen CO2 sparen wir ein gegenüber einem normalen Betonbau. A timber building is one small step to save the world. 오스트리아 수도 빈의 외곽 지역인 이곳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무 빌딩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 호호 빌딩은 나무집이라는 이름처럼 엘리베이터 등 일부를 제외한 건물의 76%를 나무로 지었습니다. 높이 84m로 무려 24층인 이 빌딩에는 사무실과 호텔, 레스토랑이 들어설 예정인데요. 하지만 건축 허가 절차는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건물의 주재료로 목재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Das ist relativ kompliziert, weil es eigentlich sozusagen nicht möglich ist. Ja, also die Stadt sagt grundsätzlich, Holz geht bis 4-5 Geschosse, dann nicht. Das heißt, man muss eine Strategie entwickeln, dass wir sozusagen die Stadt überzeugen können, dass Holzbau sicher und gut ist. Also eine strategische Entwicklung zu sagen, ich kann, das Haus brennt nicht, ich kann die Leute im Haus retten, ja, die Feuerwehr kann im Haus löschen und es bleibt sozusagen in dem Sinn ein stabiles Haus. 초고층 목조 빌딩이 주목받은 또 한 가지 이유. 바로 지구에 이로운 친환경 건축법이라는 점입니다. 건축 과정에서 오로지 콘크리트와 철골로 만든 건물보다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300.000 tonnen CO2 sparen wir ein gegenüber einem normalen Betonbau. 자동차로 왕복 80km를 44,000년간 운행할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호우 빌딩 한 채를 지으면 감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대한 고층 빌딩을 짓기 위해 수많은 나무를 베어낸 것이 오히려 환경을 파괴하는 건 아닐까? Der Wald wächst, also für das Hoho wächst der Wald in einem Tag nach. Also sozusagen das ganze Holz vom Hoho wächst in einem Tag, wächst das im österreichischen Wald nach. Also, sie könnten tausende Hohos bauen und es gibt immer noch Wald.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임업강국 오스트리아는 전체 면적의 47%가 산림입니다. 생산한 목재의 70% 가까이를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는데요. 목재로 인한 부가가치는 우리 돈으로 10조 원이 넘습니다. 유럽 회원국 가운데 주요 목재 생산국으로 성장한 배경에는 목재 클러스터, 프로울츠가 있습니다. 지방 정부와 기업, 대학과 연구기관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목재 생산과 활용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일종의 목재 산업 지원 기관입니다. Wenn wir einen Baum ernten in Österreich, dann macht er Platz für einen neuen und ein neuer Baum wächst nach und so ist das ein Kreislaufsystem in der nachhaltigen Forstwirtschaft. Hier eine Antwort auf die Klimalösungen und die CO2-Speicherung im Werkstoff. 나무는 자라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합니다. 산소는 공기 중에 배출하고 탄소만 먹으면서 몸집을 키우죠. 하지만 나무도 나이가 들면 더 이상 탄소를 먹지 않고 오히려 배출하는 나무가 됩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 탄소를 먹으며 다 자란 나무는 수확해주고 목재로 활용해 집을 짓습니다. 나무를 베어낸 자리에는 또다시 어린 새나무를 심고 키우며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도록 하는 게 지구에도 좋고 인간에게도 좋은 가장 이상적인 숲의 활용법이죠. 목조 건축이 가장 친환경적이라는 건 기존의 건축 과정과 비교해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지구 온난화를 부추기는 대표적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전 세계 배출량의 40% 이상이 건축물에서 나옵니다. 먼저 콘크리트나 철근 같은 건축 자재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합니다. 이 자재들을 건축 현장까지 옮기는 과정에서도 공사 중에도 이산화탄소가 배출됩니다. 건물을 다 지은 뒤에는 냉난방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지구를 뜨겁게 하는 이산화탄소를 끊임없이 배출하는 것이죠. Dass der Fußabdruck, denn dieses Gebäude in der Erzeugung, im Betrieb, aber auch in der Entsorgung nach seiner Lebensspanne erzeugt, möglichst gering ist. Im Idealfall ist es so gering, dass wir nicht mehrere Planeten an Energie verbrauchen, um Gebäude zu erzeugen und sie dann zu entsorgen. Und das, daran führt kein Weg vorbei an ökologischen Baumaterialien, an nachwachsenden Ressourcen. 일본에서 가장 큰 산림 면적을 가진 오카야마현의 마니와시. 곱게 뻗은 삼나무와 편백나무로 숲이 잘 우거졌습니다. 약 60년간 잘 자란 나무들은 이제 어린 나무들을 위해 자리를 내어줘야 합니다. 더 건강한 숲을 위해 떠나야 합니다. 切って一番の方へ出しているというような作業になっています。ただ材として出すだけではなく、山の 保全ですね。そちらの方にも大きな影響を与えているので、やっぱり手を入れないと山が崩壊してしまうということもありますので、その辺においても力を入れて私たち作業しております。 간벌, 즉 속가베기를 하지 않으면 산이 황폐화된다. 대체 무슨 말일까요? していないとですね、この山下に草が生えているんですけど、 もっと草が生えていない状態になります。そうなると、表土を水が流れて、それで崩壊してしまう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ので、これで切って、今度は日が入りますので、日が入ってくると、植生していた木が草が生えてきますので、保水力を保つと。 일본의 대표적인 임업도시답게 이곳에서 수확한 나무들은 지역 시립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 건물을 짓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木のところでぬくもりがある園で育つことができてとても幸せに感じてます。友達の反応はいかがなんですか？どう？楽しい。
낡고 오래된 시청 건물을 새롭게 재건축한 마니와 시립중앙도서관. 이곳에도 마니와시의 나무를 사용했는데요. 이 지역에서 생산된 목재로 짓자 일본 정부는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줬습니다. やっぱり入って木の香りがする木のぬくもりがするということで先ほど相当な予算をかけた甲斐はあったと思います。 일본은 전후 황폐해진 산을 다시 가꾸기 위해 조림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자란 나무들을 수확해 활용해야 할 시기가 됐습니다. 목재 사용을 늘리고 임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0년 공공건축물 목재이용 촉진법을 제정한 일본. 13m 이하의 공공건축물을 새로 지을 때 반드시 목재를 사용해야 합니다. この法律は国や地方公共団体という公的な団体がですね、率先して木材を使いましょうという法律になってまして、対象となる公共建築物というのは学校や国や自治体の庁舎だけではなくて、図書館ですとか公民館とか、また病院、学校、保育園といったような ものもですね、皆さんが集まる場所という公共的な建物ということで、そういうものも対象に含まれて。 목재 수요를 늘리면 관련 산업이 성장하면서 고용 창출은 물론 산림이 있는 지역의 경제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2002년 18%로 저조했던 일본의 목재 자급률은 2018년 현재 36%로 올랐는데요. 2025년에는 50%까지 끌어올리는 게 목표입니다. 木材っていうのは自分の地域、自分の国内で流通、育てることができる材料なんですね。例えば石油であるとか、そういった化学製品であれば、どうしても 外国に頼らなければいけない。それが木材であれば、自分の地域、自分の国の中で育てて、それがお金としても経済的にも、それから環境的にも循環していくっていう。 1년도 채 남지 않은 도쿄올림픽. 세계인의 스포츠 축제가 열릴 올림픽 주경기장 건설에도 나무가 쓰였습니다. 산업화 시대 콘크리트 일색의 건축 방식에서 벗어나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을 해야 한다고 강조해온 건축가 구마겐코가 설계했습니다. 나무로 만든 올림픽 주경기장. 설계안에 처음 공개했을 때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 내에서 우려가 터져 나왔습니다. 木は本当にメンテナンスが大丈夫か、例えば木使ってもすぐもう腐っちゃって取り替えなきゃいけないんじゃないかということを心配してる人がすごく多かったんで、僕らはその木を使い方の問題で、木は基本的にはそのよくこうアジアの場合は屋根は上は瓦で、下はその下側に木を使うっていう使い方をするんだけど、それと同じような使い方をし するので、直接雨が当たらないからメンテナンス大丈夫だというふうにまず一つの反対には答えました。 영국의 한 전래 동화에서 아기 돼지 삼형제는 엄마의 품을 떠나 각자의 집을 짓습니다. 첫째는 짚으로, 둘째는 나무로, 셋째는 벽돌로 집을 짓죠. 굶주린 늑대가 찾아와 집과 나무로 만든 집을 모두 부쉈지만 벽돌로 만든 집은 튼튼하게 남아있었다는 이야기. 이 동화가 전 세계 아이들에게 무의식적으로 엄청난 선입견을 심어줬다고 말하는 건축가가 있습니다.
2012, this is another scheme. Just these are stories that are taught to us as children, so we have a very, you know, a really embedded perception of the strength of brick and the not the less strength of. When you see a small block like this, you maybe understand a little. When you see the strength and solidity of a solid timber construction site, I think that perception of timber as something less strong can be easily dismissed. "쉽게 부러지고 화재에도 약할 거라는 나무에 대한 선입견에 가장 먼저 깬 것은 유럽입니다. 오스트리아는 20년 전부터 나무를 공학적으로 가공해 강도 높은 목재로 만들어내기 시작했는데요. 이 업체는 CLT라고 불리는 공학 목재, 즉 구조용 집성판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개발했습니다. 길게 자른 나무판들을 가로와 세로로 교차되게 연이어 붙이면 대형 나무 패널이 완성됩니다. 나무의 특성인 휘미나 뒤틀림이 없고 압력에는 더욱 강해지죠. 고층의 나무 빌딩 건축은 바로 이 CLT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Die größte Konkurrenz ist in der Tat gegen andere Baumaterialien. Ja? Die größte Konkurrenz ist gegen Beton, gegen Ziegel, gegen Stahl. Und die größte Herausforderung ist, unseren Kunden zu überzeugen, dass sie mit Holz statt mit Beton, Ziegel oder Stahl bauen können. 이 업체는 더 강하고 좋은 목재를 만들기 위해 지역 대학과 함께 기술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로 팔려나가며 삶의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는 공학 목재는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Die große Nachfrage und die großen Märkte sind in Europa. Aber dann wächst es gleichzeitig überall in der Welt. So Nordamerika, USA, Kanada, Asien, Ozeanien, Japan, Australien, Singapur. Das sind die großen Märkte. 예로부터 전통적으로 목조 주택을 짓고 살았던 일본. 지금도 오래된 동네에서는 나무로 지은 집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목조 주택 수요가 꾸준한 일본에서도 10년 전부터 공학 목재 CLT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의 기술과 방식을 따랐지만 재료는 지역에서 난 삼나무와 편백나무입니다. 地震のない国は、レンガを積むと同じようにですね、積んでいけば、建物を構成できるということなんですけど、日本の場合はそうはいきませんので、強度の担保っていうのがより地震に対する強度について、必要だというところがヨーロッパはまた非常に違うかなということかと思います。かなり試験をやってですね、神戸の大震災ありましたけど、神戸の大震災と同じような 揺らしてみても全然問題ないというような試験もやってて、皆さんびっくりしているというのが現状です。 국토교통성사나 국립건축연구소. 크고 작은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나라인 만큼 목재를 사용한 건축물의 안전성을 오랫동안 연구하고 있는데요. 시엘트로 만든 실험용 건물 곳곳에는 지진으로 인한 미세한 흔들림 등 변화를 수시로 측정하기 위한 장치가 설치돼 있습니다. 진도 7 이상의 지진 실험에서도 무너지지 않았던 CLT 목조 건물. 콘크리트보다 가벼운 무게 덕분에 지진에 더욱 강했습니다. 목재가 갖는 탄성과 충격 흡수력은 그 어떤 건축 재료보다 뛰어났습니다. 이 때문에 연구팀은 더 강한 목조 건축을 위해 일부러 무너지는 설계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연구였죠. 신도다 실험을 했던 곳에서 최초의 실험에서는 전혀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なので設計法も含めて、まあ、大幅に見直す必要があるなということが分かりました。耐震性能の基準として極めて稀に発生する地震で倒壊防止を しなければいけないんですね。その時にどういうふうに壊れるか分かってないと設計できないことになるんですね。なので2012年には、静的火力試験をやって破壊しました。목조건축물이화재에얼마만큼잘견디는지확인하기위한내화실험도꼼꼼하게진행됐습니다今火に対する考え方ってのは火事になっても避難ができますよと消火活動が十分できますよと。それから燃えるんですけども木はその例えば、例えばこう火事になりましたとそうしたらどんどんどんどん燃えたらですね1000度を超えちゃうわけですよね。その時に、もう壁の向こう側は全然熱くないって言いますか熱を伝えにくいわけですから、でそれが逆に鉄の場合は、これ700度ぐらいを超えてきたらもう鉄を倒壊しちゃうって言いますか。어젯밤8시50분숭례문에불이났다는신고가소방당국에접수됩니다화염은걷잡을수없이번져누각1층까지모두집어삼키고지난2008년한70대남성의방화로국보1호숭례문이무너져내렸습니다600년동안대한민국수도서울을지켜온숭례문이화마에힘없이주저앉은건화재발생5시간만입니다9.11 테러로인한화재로무너져내린미국뉴욕의쌍둥이빌딩빌딩가운데남쪽건물이무너져내립니다화재가난원인은달랐지만이빌딩은불이난뒤불과1시간여만에철골구조가모두녹아내리며주저앉았습니다100층이넘는초고층건물이어서불이나더라도최소3시간이상을버티도록설계됐지만이겨내지못했습니다목조와철골구조당연히목조보다화재에더강하고오래버틸수있을거라고믿었던철골구조건물은고온에더욱취약함을드러냈습니다현재우리나라에서5층이상의목조건축물을지으려면2시간의내화성능이확보되어야합니다화재가나더라도사람들이충분히대피할수있도록최소2시간동안무너지지않아야하는건데요국립산림과학원의화재실험결과공항목재기둥은천도이상의화재속에서도2시간을충분히견딜수있었습니다바깥쪽일부분만탄화됐을뿐기둥중심부는멀쩡했습니다지진과같은외부힘으로인한충격에는어떨까요콘크리트가가장강할거라는우리인식과달리목재는훨씬강한고성능자재였습니다공항목재로실험한결과목재의압축강도는철의2배콘크리트의9배로월등히뛰어났습니다우리나라에서도5년전부터강한목재 CLT 를만들기시작했습니다낙엽송은너무단단한나머지못을박기힘들정도로다루기가힘들어옛목공들이싫어했던나무하지만지금은집을짓기에가장훌륭한목재로서 CLT 의주재료가되고있습니다강도도일반소나무나잣나무나편백나무에이거비해서도높고그다음에이놈은속성수기때문에또경급도좋고장점중에하나가곱게자랍니다똑바로자랍니다통직하게그렇기때문에건축대로서는낙엽속만한게없습니다강원도와전라남도등전국곳곳에서숲가꾸기의일환으로간벌해온나무들은이곳에서먼저적당한크기로자릅니다그리고수분을빠르게증발시켜목재의품질을최상으로끌어올리기위한고온건조과정을거치죠
이제 표면을 부드럽게 마감을 하고 교차로 배치해 붙이면 국내산 CLT가 완성됩니다. 낙엽송 외에도 잣나무와 편백나무, 소나무 등 다양한 나무들을 첨단 공학 목재 CLT로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나무는 약하다는 인식과 함께 목조 건축은 일반 건축보다 비용이 훨씬 비쌀 거라는 선입견 때문에 수요가 많지 않은 게 현실이죠. 일반적인 건축물 건축 비용 대비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실질적으로 요즘들은 뭐 여러 가지 방식이 많기 때문에 우리처럼 중목구조라는 스타일로 치면 일반 벽돌 건축물에 들어가는 건축 비용이나 거의 뭐 크게 많이 비싸지 않습니다. 지난 20년 새 세계 곳곳에서 진행된 목재 기술 연구와 개발로 목조 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둥글게 자른 나무로 꾸민 외벽이 마치 동화 속의 집처럼 인상적인 이곳은 런던 도심 속 목조 주택입니다. 7년 전 건축가 로라는 가족이 살 집을 직접 설계하고 지었는데요. 집의 뼈대는 물론 벽체, 가구까지 목재로 만들었습니다. What's great about it is it's so breathable. I think it's much better. Rita goes to a timber building school. 온 가족이 가장 좋아하는 공간은 바로 거실. 지붕에 만든 창문 덕분에 언제든지 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This canopy and it changes all year round and you have the sun coming in and so you have this dappled light moving across the space. So this space really is a great space for 인구 27만 명의 영국 런던 해크니 지역. 이 자치구에만 무려 24채의 목조 빌딩들이 모여 있습니다. 2009년에는 CLT로 만든 9층짜리 이 나무 아파트가 런던에서 처음으로 지어졌습니다. 당시 세계 최고의 고층 목조 빌딩으로 인정받았는데요. CLT를 개발한 오스트리아도 건축계도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And 10 years ago when we built Murray Grove Stadthouse, the first tall timber building, people did think we were crazy. And he said to us, listen, I don't care about the environment. If it's cheaper and it's quicker, then I'm interested. So actually for us, it was very easy because we could demonstrate. 콘크리트를 굳힐 필요 없이 공장에서 CLT로 만든 벽체와 구조재를 가져와 현장에서 조립만 하면 되기 때문에 공사 기간이 짧아졌고 공사 인부도 최소화됐습니다. 인건비가 줄면서 전체 공사비도 획기적으로 낮아졌죠. 비용 대비 효율이 높아지자 목조 건축을 의뢰한 사람들도 늘어났고 런던은 그야말로 세계에서 나무 빌딩이 가장 많은 친환경 도시가 됐습니다. It requires less people to build it, so it's much safer on site. With less deliveries, there's less issue, less truck movements, so that's better for the environment, both globally. Well, again, on the construction site, it's also less noisy. It's more healthy for the it's less noisy. It's more healthy for the builders themselves. 런던 해크니 지역에만 유독 목조 건물이 많은 이유는 뭘까요? 영국에서는 처음으로 해크니 자치구에서 목재 우선 정책을 만들어 시행했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지속 가능하고 재생 가능한 목재 사용을 장려하는 내용입니다. We have a climate crisis. And so we need to be doing all we can to reduce carbon emissions and timber construction is one of them, one of the ways. 취지는 좋지만 기존 업계에 반발도 생겨났습니다. The concrete industry clearly see it as a challenge to them. And they lobbied us quite hard as a council, these lobbied council officers. That they thought it was unfair
and that concrete had its advantages. And Haziman, 목조 건축의 장점이 점차 알려지면서 일부러 목조 전문 건축사를 찾는 건축주들이 늘어났습니다. We have to start. We start with the important things, which is how do we build it, and how do we make sure that the way in which we build it minimizes its impact on the environment. We will start to be more responsible in the way in which we use resources and the way in which we consider carbon emissions in the way we build. 과거 그 어느 나라보다 목조 건축 강국이었던 대한민국. 구석사 무량수전은 고려시대 목조 건축 기술의 진수를 보여줍니다. 베을림 기둥으로 유명한 무량수전은 13세기부터 21세기까지 천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이 모습을 간직해왔습니다. 우리는 무량수전 기둥이 과연 온전한 것인지 실험으로 확인해보기로 했는데요. 실험 방법은 문화재를 잘라내는 등 훼손하지 않고도 기둥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목재 비파괴 검사법입니다. 지름 60cm가 넘는 중심 기둥 한 곳에 검사 기계를 설치했습니다. 우리 몸의 엑스레이를 촬영하는 것처럼 방사선을 쬐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야, 다 했어요, 여기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모니터에 신호가 뜨면서 기둥 단면이 그려져야 하는데 아예 신호조차 뜨지 않는 겁니다. 내부에 그 공간이 비어 있거나 아니면 썩었거나 그러면은 이 투과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봐졌는데 투과 안 되는 걸 봐서는 내부가 굉장히 꽉 차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꽉 차 있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건전하다는 얘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추측은 가능하지만은 연구팀은 방사선이 투과되지 않은 무량수전 기둥을 다른 방법으로 검사해보기로 했습니다. 이번 실험은 초음파 검사입니다. 방사선 실험에 비해 세밀함은 조금 떨어지지만 기둥 속의 건전성을 볼 수 있는 이 실험 역시 목재 비파괴 검사 방법 중 하나입니다. 기둥의 한쪽 외벽에 초음파를 쏜 뒤 반대편까지 도달한 초음파의 속도를 측정해봤습니다. 결과는 1초당 2,800m의 속도. 보통 다른 목재 기둥은 1,200에서 1,800m의 속도가 나왔지만 무량수전의 기둥 실험 결과는 월등히 빠른 속도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속도가 빠르다는 건 속이 꽉 차 있다는 얘기고요. 속도가 느리다는 건 속이 비어 있다는 얘기고. 실험을 이끈 이전재 교수는 이 기둥이 느티나무였기 때문에 오랜 세월을 버틸 수 있었다고 분석합니다. 나무 목재 속에 가지고 있는 성분이 벌레가 싫어하는 성분, 그다음에 균이 이렇게 썩히는 균이 싫어하는 그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우리나라 건축물 중에 느티나무 기둥들은 언제 건축이 되었건 간에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 기둥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자연에서 가장 쉽게 찾을 수 있었던 재료. 나무, 그리고 찬란하게 융성했던 목조 문화.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다릅니다. 콘크리트 시대를 거치며 나무에 대한 우리들의 선입견이 무척 단단해졌습니다. 목재가 썩으려면은 그냥 아무데나 놔두면 썩는 게 아니다. 실내에 있는 목재 가구들은 썩는 걸 보셨느냐. 100년, 1000년 지나도 안 썩는 목재 실내 가구도 얼마든지 있는데 왜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느냐 그러죠. 목재가 썩으려면 썩는 조건이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콘크리트 건물로 많이 가면서 목조 건축의 기술들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네,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박현주 씨네 가족은 7년 전 전주 도심 속 작은 땅을 사 2층짜리 목조 주택을 지었습니다. 설계를 마치고 털을 닦은 뒤 본격적으로 집을 짓는 데는 단 석 달이 걸렸습니다. 현장에서 목재를 조립만 하면 됐기 때문입니다. 7년째 살고 계시네요.
집안에서는 늘 나무 향기가 나 기분이 절로 좋아집니다. 회색빛 아파트에 살다가 목조주택으로 옮겨오면서 가족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삶의 다른 이제 전환점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퇴근하고 집에 왔을 때의 힐링감도 좀 다른 것 같아요. 삭막한 아파트 계단 속으로 올라가면서 그 피로가 더 마지막에 집에 돌아갈 때 그 마지막에 되게 무게가 많이 느껴졌거든요. 한여름에는 냉방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쾌적하고 겨울에는 난방을 자주 하지 않아도 따뜻함이 느껴지는 나무로 만든 집. 무엇보다 아이들의 건강이 좋아지면서 웃음소리도 더욱 많아졌습니다. 저희 큰아이가 아토피가 심했어요. 목조주택으로 이사 오고 이제 한 해 한 해 갈수록 이게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크게 그렇게 막 극거나 아토피에 대한 그런 증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비염이나 그런 것도 되게 전에 아파트 살 때는 되게 심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많이 완화된 편이에요. 현재 국내 최대 규모이자 최초의 현대식 목조 건축물인 국립산림과학원의 산림유전자원연구부. 국내 기술로 만든 공학목재 CLT가 쓰였습니다. 높이 18m, 4층 건물의 주재료로 495세제곱미터의 나무를 사용했습니다. 이 목조 건물에 저장된 탄소는 모두 426톤. 1헥타르의 소나무 숲이 40년 동안 흡수한 양과 같은데요. 벌목 직전까지 탄소를 흡수하며 자란 나무는 목재로 사용해도 탄소를 내뱉지 않고 그대로 담고 있게 됩니다. 이 건물 자체가 거대한 탄소 저장고인 셈이죠. 하지만 목조 건물을 설계하는 단계에서는 나무에 대한 선입견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우선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했습니다. 설계 단계에서 구조 설계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4층이 될까? 접합부의 강도가 나올까라고 하는 우려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우려는 그 저희 과학원에서 실제적으로 여기 쓰는 재료들을 가지고 와서 강도 실험을 해보고 그걸로 입증해서 보여주고 그리고 구조 설계를 하시는 분들이 외국 데이터를 갖고 와서 보다가 우리 것이 그거보다 더 높은 성능을 나타내는구나. 우리 안심을 하고 설계하게 된 거죠. 지상 1층에서 지상 5층, 높이 19.1m. 국내에서 가장 높은 목조 건물, 한그린 목조관. 사무 공간뿐 아니라 일부는 나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형식으로 지은 점이 주목할 만한데요. 산림청 연구팀이 상주하며 단열 성능과 내진성 등 주거 성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어 미래 목조 빌딩과 나무 아파트 건설의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마당으로 이어진 2층 높이의 별관 건물은 방과 후 돌봄센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나무 향기 가득한 이곳은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공간. 웃음꽃이 끊이질 않습니다. 여기 오면 친구들도 친구랑도 같이 놀 수도 있고 집에보다 나무가 많아서 더 색깔이 좋아. 전남으로 상쾌해지고 골고승가된 우리의 강산을 아름답고 푸르게 만들자는 충성도구치의 기념식목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한 그루의 나무를 애기고 가꾸어서 삼천리 금수강산 아름답고 기름진 옛 모습을 다시 찾도록 다같이 힘써야 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으며 황폐화된 민둥산에 본격적으로 나무를 심기 시작한 지 어느새 50여 년. 우리나라 산림 면적이 전체 국토의 63%를 차지할 정도로 나무들이 잘 자랐습니다. 어느새 세계 4위의 산림 국가가 됐죠.
사람도 어른이 되면 더 이상 자라지 않듯이 이 나무들도 이제는 탄소를 왕성하게 흡수하지도 더 자라지도 않습니다. 수확해줘야 하는 벌기령이 된 겁니다. 하지만 수십 년 된 나무를 베는 것을 무조건 환경훼손으로 보는 시각이 많아 관리되지 않는 숲이 많아졌습니다. 건강해 보이기만 했던 숲. 빽빽하게 자란 나무들을 베지 않고 그대로 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숲을 관리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은 많은 나무들이 상층을 밀하게 빽빽하게 되기 때문에 수분이라든지 빛 등이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환경적으로 열악해지죠. 또한 토양 같은 경우에도 미생물이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수분이나 빛이 없게 되면은 토양 환경도 좀 열악해지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키우고자 하는 나무도 생장을 잘 하지 못하게 되고 지금처럼 산림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적정한 시기에 생육 환경 개선을 위한 속가비기라든지 간벌이죠. 나무를 가꾸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래되고 병든 나무는 썩으면서 탄소를 방출합니다. 그동안 자라면서 흡수한 탄소를 이제는 공기 중으로 내뱉는 것이죠. 숲의 가장 이상적인 활용법은 탄소를 저장하며 다 자란 나무를 베어내 목재로 활용하는 겁니다. 방출되지 않도록 건축물에 오랫동안 사용하게 되면 나무가 자라면서 흡수했던 그 탄소가 대기로 다시 방출되지 않고 저장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 건축물로 사용된 목재들은 건축물을 폐기한다고 해서 그대로 태우거나 그 썩게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나무들은 다시 작은 가구 아니면 공예용으로 좋은 어떤 그런 원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이 유럽을 강타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10년 새 최고 기온과 열대야 기록을 해마다 경신하는 등 기후 변화의 피해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지구 온난화의 재앙.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이 오히려 기후 변화에서 가장 취약한 나라라고 경고합니다. 전 세계가 산업혁명 이후에 지구 평균 온도가 0.75도씨가 올랐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몇 도씨가 올랐을까요? 우리나라는 1.5도씨가 올랐습니다. 지구 평균에 비해서 두 배가 빨리 올랐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번화한 발전한 서울시의 경우는 2.4도씨가 올랐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실가스도 일곱 번째로 많이 배출하는 국가이지만 그렇게 기후변화를 위해서 나타나는 지구 온도 상승도 전 세계에서 상당히 매우 빠른 속도로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국가로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취약한 국가이다. 1994년 교토의정서부터 2015년 파리 기후협약까지 전 세계는 지구 온난화 진행을 늦추기 위해 모든 나라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다는 약속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에서 37%를 감축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화력발전소를 1년에 1초도 가동하지 않고 전체를 다 끄면 1년에 온실가스가 2억 톤이 감축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정부가 3.1억 톤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발전소를 1년 내내 1초도 가동하지 않아도 달성할 수 없을 만큼 상당히 많은 양의 목표입니다. 지금 당장 이산화탄소 감축에 적극 노력하지 않는다면 머지않은 미래 지구 온도가 단 5도만 상승해도 멸망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우리가 역사상으로 배웠던 그 지구 대멸종 시기가 있었습니다. 무슨 캄브리아기, 뭐 백악기, 뭐 여러 가지 멸종 시기가 있었는데 이 시대 때의 지구 온도의 그 변화가 5도씨였습니다. 한마디로 지구 평균 온도 5도씨만 변해도 지구는 거의 멸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업종이 발전 업종하고 철재를 생산하는 업종에서 가장 많이 배출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나무를 갖다가 건축을 한다면 그러한 재료들을 적게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21세기 전 세계 건축의 화두는 친환경 목조 건축.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서입니다. You know, we now live in a limited carbon economy. It's a really enormous change that we will all have to get our head around and work out solutions to this. So timber is an essential part in delivering buildings that everybody needs, but in a way that is within the limits of this new limited carbon economy. This is a really important part.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가장 빨리 달성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이제는 건축 혁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We call it a construction revolution. To date, over the last 10 years, is proof that we can build the same scale of buildings as we're used to in concrete and in steel, and we can build in timber. 환경에 친화적인 목조 건축은 지금 오스트리아에서 녹색 도시 실험으로 한 단계 더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라츠 도시의 그린랩 프로젝트는 3년간 진행되는 일종의 도시계획 실험인데요. 도심 한가운데 나무로 친환경 건물을 짓고 외벽은 식물로 꾸몄습니다. 열을 잘 흡수하면서 습도 조절 능력도 뛰어난 목조 건물.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사용도 최소화하면서 환경에 최대한 해를 주지 않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Und die eine der zentralen Fragen war, wenn wir ein Gebäude oder die Begrünungen außen noch dahersetzen, welchen Unterschied macht das im Vergleich zu vorher, wo da nur Schotter und Parkplätze waren? Heißeste Junitag in Österreich und es ist trotzdem noch erstaunlich kühl hier drinnen für das, dass wir in einem Holzcontainer sitzen. Und wir glauben, dass das nicht nur für uns, sondern auch für einen weiteren Kreis in der Gesellschaft immer wesentlicher wird, dieses Grün in der Stadt auch an den Gebäuden spürbar zu haben. 이 녹색 도시 실험 프로젝트는 그라츠뿐만 아니라 오스트리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험 공간은 언제나 열려 있어 누구든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데요. 미래 우리 삶의 공간이 환경 친화적이어야 하는 이유를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모두의 자원이자 유한한 자원인 지구. 어느 한쪽에서 자원을 많이 사용한다면 분명 다른 곳에서는 부족하거나 고갈될 수도 있습니다. Wenn wir zum Beispiel in der westlichen Welt, in der Welt, die über viele Mittel verfügt, viel Energie, viel Wasser, viele Ressourcen generell verbrauchen, dann nehmen wir es anderen weg. Und langfristig oder eigentlich auch jetzt schon spürbar machen wir die Lebensbedingungen für Menschen woanders auf der Welt sehr, sehr schlecht, damit es uns gut geht. Aber ich glaube, das wird sich auf uns auswirken, denn die Menschen können woanders dann nicht mehr leben, weil die Erde zu heiß wird, weil das Wasser verbraucht ist, weil keine Energie mehr zur Verfügung steht. 건물을 설계하면서부터 이 건물이 용도를 다해 철거하게 될 상황까지 생각하는 건 이들에게 당연한 의무. 환경에 주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Inwieweit bereichern sich beide gegenseitig? Also das Grün schützt, ressourcenschonender Umgang und es wird die ganze Gebäudestruktur, wenn man das schafft, sehr stark verändern. 인간에게 건축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집은 어떤 공간이어야 할까요? 僕は家っていうのは例えば 20世紀の家っていうのはやっぱり自分が金持ちであることを見せるために家を作るみたいな人に見せるみたいな考え方が強かったと思うんですけど今これからはやっぱり人間は 人間も生物は生き物だ。その生き物が一番快適に住める巣を作んなきゃいけない。巣だ。そういうふうにして家を考え直す時に来てると思うんですね。快適に住めるのは木みたいな自然素材でできた家なんで。 긴 시간을 살아온 나무로 만든 집은 더욱 가치가 있습니다. 억지로 만들지 않은 가장 솔직한 재료가 바로 나무이기 때문이죠. Sozusagen
Wir werden beschenkt dadurch, dass die Pflanzen einfach wachsen. Sie brauchen relativ wenig Wasser. Bei den Bäumen auch so, wenn wir ihnen Raum geben und ein bisschen Wasser, dann es lebt und es verändert sich und es entwickelt sich und es ist ein bisschen auch etwas, was uns geschenkt wird. It's a renaissance in my view about people understanding why they should be building with wood, what opportunities they have to use products and what beauty they can get out of those buildings as well by using it. Healthier buildings, you know, better quality buildings. 인간과 환경 모두에게 이로움을 주는 목조 건축. 지구 온난화가 심각한 시대.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땅 속에 저장돼 있는 화석연료를 거의 300년 동안 다 뺐었어요. 자원순환 과정에서 우리의 미래이고 구조적인 내용에서도 성능적인 내용에서도 목조 건축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A timber building is one small step to save the world. 우리의 미래를 살릴 수 있는 목조 건축. 지구가 주는 마지막 기회일지 모릅니다.